어때요? 참 쉽죠? 밥 로스 TV. 오늘은 오로라 풍경을 그려볼 거예요. 일단 인디안 옐로를 묻히셔서 캔버스의 중앙 부분에다가 얇게 펴발라 주세요. 상단, 우측 상단에도 조금 바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크림, 알리자린 크림슨이에요. 크림슨도 위쪽과 아래쪽에 골고루 펴발라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발라볼까요? 아래쪽에도, 위쪽과 아래쪽에 살짝 발라주시고요. 그다음에 델로블루에, 아니, 프러시안 블루예요. 프러시안 블루도 제일 위쪽에, 프러시안 블루는 좀 뒤쪽 부분에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물에도 비쳐야 되니까 물 아래쪽에도 조금 바르시고, 크림슨도 조금 더 발라볼까요? 맨 밑에다가 인디안 옐로도 조금씩 발라주시고, 군데군데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바르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1인치 붓으로 이렇게 한번 풀어주고요. 그다음에 펜붓이에요. 펜붓에 이렇게도 화이트를 조금 묻히셔서 무엇일지 아시죠? 오로라라서 비치는 거를 좀 그릴 거예요. 캔버스를 돌리신 다음에 살짝 캔버스 모양을 좀 스케치를 하시고요. 캔버스에 오로라가 이렇게 모양을 붓을 살짝 위로 반듯하게 쓸어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사선으로 올리시면 안 돼요. 오로라의 모양을 먼저 살짝 그리시고, 색깔이 밑에 색이 살짝 비쳐 올라오죠. 살짝. 그다음에 1인치 붓으로 좀 세게 문대셔도 돼요. 위로 쭉쭉 반듯하게. 라인업에다가도 리퀴드 화이트를, 아니, 티타늄 화이트와 리퀴드 화이트를 조금 섞으셔서 이 선이 다 지워졌죠. 선만 아래쪽에다가 넣으시는 게 좋아요. 살짝 말듯말듯하게 두께도 일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인치 붓으로 아주 살짝 흰색이 다 없어지지 않게요. 살짝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되게요. 살짝만. 오로라가 이뻐졌죠? 펜붓으로 흰색을 조금만 더
그렇진 않으셔도 돼요. 군데군데 조금씩만. 네, 그렇게 선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흰색 조금 더 넣고요. 다시 왼쪽 붓으로. 네, 이렇게 해서 오로라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프러시안 블루랑 크림슨을 섞으셔서요. 프러시안 블루와 크림슨 나이프에 조금씩 뜨셔서 산을 그릴 거예요. 나이프로 산을 그리는 거 아시죠? 조금씩 물감을 끌고 와서 산의 모습이 좀 나타나죠? 네, 티슈에다 좀 닦으시고 인디언 옐로랑 흰색을 인디언 옐로랑 흰색을 좀 섞으시고 여기에 빨간색도 살짝 하늘에 비치는 거에 색이 비치야 되니까요. 네, 너무 빨갛지 않게 흰색을 좀 부탁해요. 하이라이트를 넣을 거예요. 나이프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살살 빨간색도 조금 비치게 하시고 살리시는 게 좋아요. 살의 모양이 조금씩 나타나죠? 네, 환한 부분부터 네, 작은 쪽에 살짝만 네, 이 부분에 작은 산도 안에 있을 것 같죠? 네. 다음에 섀도우 부분을 넣을 거예요. 여기 흰색 조금만 하이라이트 조금만 더 넣고요. 눈이 제일 환해야 되니까 햇빛이 비치는 쪽이랑 살살 예. 좋아요. 이제 파랑을 조금 더 섞으셔서 섀도우 색깔을 만들 거예요. 죄송합니다. 섀도우는 많이 넣지 마시고 살짝만 어두운 색을 또 너무 많이 다 가려서 없애시면 안 돼요. 네, 어두운 색과 지금 넣는 섀도우 색이 골고루 반반 정도 섞이게 또 다 이 색으로 채우시면 안 예쁘니까요. 네, 좀 많네요. 네, 좀 많으면 긁어내셔야 돼요. 네, 이 부분은 부드럽게 라운드지게 좀 이으시고 너무 환하죠? 네, 어두운 색을 조금 더 채울게요. 네, 어두운 색이 너무 다 지워지면 이렇게 어두운 색
조금 같이 해보신 다음에, 네. 좋아요. 또 오토바이가 지나가네요. 이 동네가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지나가요. 다음에 1인치 붓으로 아래쪽에 살짝 두드리셔서 너무 세게는 말고요. 살짝만 두드리세요. 살짝 두드리신 다음에 위로 부드럽게 따뜻하게 살살 너무 위까지 쓸어 올리시면 안 돼요. 오, 멋진 산이 완성이 됐어요. 네, 오, 멋지네요. 프러시안 블루랑 크림슨 섞은 색깔을 좀 많이 묻히셔서요. 산 밑에 언덕을 만들 거예요. 여기는 작게 앞으로 올수록 점점 커지게 앞으로 올수록 커지게 그리고 이 앞으로 언덕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여기다 나중에 나무를 그릴 거거든요. 앞쪽에도 네, 그 다음에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섞으면 연두색이 돼요. 파란색 너무 노랗지 않게 밤이니까요. 너무 환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아요. 멀리 있는 언덕은 좀 흐리게 너무 하얗게 넣지 마세요. 앞으로 올수록 노랑을 조금 더 넣으셔서 연두빛이 조금 더 나게 원근감이 살죠? 노랑을 조금 더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부분에 앞으로 올수록 좀 환하신 게 좋아요. 어때요? 원근감이 살죠? 밑에 물에 비치는 부분도 물그림자 살짝 빼시고 1인치 붓으로 물에 비치는 모습도 넣으시고요. 다음엔 나이프로 블라인을 넣으실 거예요. 리퀴드 화이트를 조금만 묻히셔서 물과 언덕의 경계선 부분에 앞에 있는 큰 언덕이에요. 네, 노란색을 조금만 더 짜야 되겠죠? 주시면 돼요.
파란색과 빨간색 주셔서 펜붓에 잔뜩 많이 묻히셔서 이제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네, 라이프로 나무를 그릴 거예요. 나무 위치 먼저 네, 이렇게 요 두 그루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펜붓 코너로 아래로 내려올수록 세게 세게 누르시는 거 아시죠?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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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내려올수록 세게 세게 자 이제 라이프로 흰색과 다크시나를 대충 섞으셔서 가지를 그릴 거예요. 네. 살짝 이게 너무 많이 두껍게 허약했는데요. 조금 가려야 되겠어요. 펜붓에다가 노랑을 조금 붙잡고요. 펜붓에다가 노랑이랑 파랑을 좀 묻히셔서 이렇게도 하이드도 조금 타셔도 돼요. 좀 묽어야지 하이라이트가 잘 올라가요. 몸도 오라치 않게 연두색으로 하이라이트는 위에 살짝살짝 찍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묻지 마시고 살짝살짝 이렇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